전설의 맛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하남시. 끊임없이 들어오는 차들을 보니 오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꽉 채운 차량들, 다들 뭐 드시러 온 거래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음식 팔길래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오랜 세월 증명이라도 하듯 걸려있는 유명인들의 사인들. 가게 인테리어도 일반 식당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하죠. 고풍스럽게 외국에 온 느낌이죠. 서양식 그리고 또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 복고풍 분위기,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인테리어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와이프랑 그 젊었을 때 커피도 마시고 또 LP판 들으면서 DJ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했던 딱 그런 분위기인 거. 오래전 라이브 카페였던 곳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라네요. 그렇다면 이곳의 메뉴는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아, 버거회예요, 버거회. 버거요리집이에요. 버거요리요? 140이 나왔어요. 와, 맛있겠다. 얇고 투명한 보고살에 찰떡궁합인 복껍질과 미나리를 싸서 먹으면 담백한 보고 맛이 혀끝에서 사르르. 최고죠. 진짜 입안에서 녹나요? 너무 맛있는데? 보고 하나, 보고 둘, 보고 셋, 보고 넷, 보고 다섯. 자, 미나리 두 개. 당신은 욕심쟁이. 아, 어떠세요? 아버님, 보고를 너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귀한 거여서. 왜요? 오늘 아니 못 먹어요? 오늘 우리 아내가 쏘기로 했거든요. 아니, 오늘 어머니 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결혼기념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오늘 쏘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버님은 뭐 사주셨어요? 사주신 거? 반지요? 사랑의 크기만큼 알도 큰데요. 아, 쏘셔야겠네요. 좀 가격이 되거든요, 반지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보고 정도는 먹어야죠. 한 접시 더 먹어. 야. 횟감으로 쓰는 참복은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데요. 이게 참복이에요. 엄청 싱싱하죠? 진짜 화가 많이 났군요. 제가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 저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건데 엄청 귀엽네요. 귀여워요? 조심해야 돼요. 요 가시에 손 다칠 수도 있어요. 보고회는 조금만 두껍게 썰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씹을수록 감칠맛을 느끼려면 얇게 써는 것이 관건이라네요. 복사심이 나왔습니다. 미식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 참보고의 맛.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너무 맛있다. 이 맛이야, 이 맛. 여기는 버거회 말고도요, 그 복세트로 다양하게 버거를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복세트? 그건 또 뭔가요? 벅불고기, 또 벅지리, 벅탕수, 벅껍질 무침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대박 메뉴예요. 기대하시라, 대박 메뉴 등장! 우와, 많다. 바글바글 개운한 국물 요리부터 입맛 돋우는 무침 요리에 바삭한 튀김까지. 아이고.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푸짐한 보고요리 한상이 오늘의 주인공. 다 있네요, 보고요리는. 한눈에 담기도 힘든 푸짐함. 지리를 먹을까 불고기를 먹을까 고민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오니까요. 그거는 비싸서 단품으로 5가지 이상 못 시켜 먹거든요. 여기는 세트로 나오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겨울철 되면 보양식인데요. 보양식 아마 3만 원 이렇게 풍성하게 먹기 어려울 거요.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 맑은 복국은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먹기 딱 좋아서 인기 만점. 전설표 보고 국물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날로 단골 예약. 맑은 복국과는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복불고기는요. 통통한 보고쌀을 빨간 양념장에 묻혀 더 감칠맛 난다는데요. 탱글탱글 오동 통통 한 개. 매콤달콤한 맛이 최고라네요. 야, 이게 친구입니다, 정말. 여기에 차가운 밀가루 반죽으로 튀겨 남다른 쫄깃함을 자랑하는 바삭바삭한 복튀김과 새콤달콤 복탕수육. 마지막으로 쫄깃쫄깃한 복어껍질을 초장에 묻혀 새콤함과 씹는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복껍질 무침까지. 다섯 가지 맛으로 다양하게 복어를 즐길 수 있는 복이 가득한 전설의 메뉴. 26년 전통 복어 요리 한상입니다. 요즘 날이 춥잖아요. 이 지리 먹고 나니까 이 추운 몸이 막 따뜻해지면서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입맛대로 취향대로 즐길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는데요. 생선이 부드러워가지고 볶음 요리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볶아가지고 해도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 또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이 좋네요. 부모님의 단골 가게에 따라온 어린이 손님들의 입맛도 확실하게 사로잡은 것 같죠? 아이들도 잘 먹네요. 엄청 바삭한 것 같고요. 이 보고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겉바속촉.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남편하고 우리 딸이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경시 씨, 다훈아, 이리 주방으로 들어와 봐. 저는 이제 카운터도 봐주고요. 또 주차도 봐주고 물건 사입할 때 제가 무거운 거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고. 저는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서빙도 하고 상도 정리해주고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방이 주인장의 영역이라면 홀은 남편의 영역. 또한 든든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가족 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보고 요리 중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 집의 메인은요. 복질이에요. 복질이. 정말 맛있어요. 겨울에 추운 딱. 겨울에 먹으면 딱인 맑은 복국이 1등 메뉴. 사계절 내내 맛있지만 특히 겨울이 되면 산란기를 맞은 밀복의 살이 통통하게 올라 더 맛있다네요. 아, 뜨거. 맛있다. 보고의 짝꿍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잘 어울리겠네요. 오, 맛있네. 진짜 겨울 보양식으로 딱이에요. 진짜 맛집인데. 이 집은 정말 시원하고 개운하고 먹었을 때 너무 깊은 맛이 나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리탕이 원래 깔끔한 맛이 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깔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한 국물 맛의 비밀. 첫 번째 꼼꼼한 손질인데요. 피, 아가미, 내장, 눈에 독이 있어서 그거를 잘 제거를 해야 돼요.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는 살하고 껍질하고 이리만 먹을 수 있어요. 보거독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주인장.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 수천 번을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네요. 근데 칼보다 가위를 더 많이 쓰시네요? 네, 처음에는 칼을 썼는데 몇 번 쓰다 보니까 가위가 더 편해서 가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안에 있는 내장을 파내려면 칼보다는 가위가 더 잘 되더라고요. 단점은 이제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픈 거예요. 지금 가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좀 많이 불편해졌어요. 많이 불편해졌어요? 네, 조금
인대가 조금 늘어났어요. 2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보거 손질을 해왔기에 손가락은 물론이고 몸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사장님은 보거 자격증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맞아,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요? 한 번에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500명 시험 보는 중에 9명밖에 시험에 붙지 않을 정도로 진짜 어려웠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시험 볼 때 손을 팔에 쥐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망쳤다 생각했는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진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너무 신나서요? 너무 신나서요.